세 번째 세션 스피커 이준하입니다. 제가 SE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고요. 다른 데서 발표는 여러 번 해봤는데 일단은 미리 아셔야 될게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요. SE 허브에 유일하게 개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몇몇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몇몇 한분더 계시고요. 이렇게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XA허브가 사실 그동안 뭐 많은 도전들을 또 했었고 사실 그 안에 많은 히스토리들도 있고 그 히스토리들 안에서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경험들도 사실 있었고 그 과정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과정에서 좀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팀빌딩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목차는 다섯 개의 목차로 되어 있고요.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XE허브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했었고 그 안에서 많은 성과들도 이뤘었고 그리고 XE1 그리고 지금은 볼수 없는 2 그리고 현재 지금 3로 재시작하고 재시작하기에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다시 좀 가다듬고 다시 재시작하는 3차 버전 3부터 그 안에 실패의 경험이나 간단한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XE는 예전에는 제로보드였다는 건다 아실 테고 일단은 XE가 뭐 네이버에서 좀 인수를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 인식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활동들도 했고 많은 도전들도 했고 성과도 이뤘습니다. 그 안에서 좀 바탕 기술이 좀 많이 전이 됐죠. 지금 뭐 PH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도 있었고 모바일로 좀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가 웹에서 그냥 일반 PC에서 모바일 웹으로 빨리 전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그런 난항을 겪고 있던 시기에 XE2가 지금 볼수 없는 XE2가 이제 프로젝트가 사실 난항을 겪고 좀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네이버 D2 지원을 받아서 XE허브가 지금의 이름의 XE허브가 팀으로 꾸려졌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실패들도 했고 도전들도 했습니다. 일단 XE3는 좀 치열하게 논의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그 안에서 라라벨도 이제 한글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 문서 번역도 같이 하면서 개발을 동시에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사실 그 XE3 개발에 좀 전념해야 될 시기에 XE1이 좀잘 다시 7점 버전 1.7부터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프로젝트도 좀 하면서 성과를 좀 이뤘어요. 이 성과 때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연이어서 계속 받게 됐고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리소스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리소스 부족 현상 때문에 약간 XE3 개발 지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XE3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팀원이 좀 이탈이 있었고요. 약간 팀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생겼어요. 좋은 팀원은 어떤 팀원이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파트너 위기도 좀 있었는데 커뮤니티 사용자 그룹과의 신뢰도 사실 여기 XE1 사용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XE3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사용자 그룹이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 안에서 분란도 좀 있었고 저희는 오픈소스라는 영역에서 그 주도 방식 어떻게 오픈소스를 주도하고 그 과정 중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주도해야 되나 약간 오프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세미나나 어떤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오프라인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프라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언제나 사용자들이 갖고 있었죠. 그 안에서 저희가
1년 동안 행사를 진행을 못하면서 약간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일단 저희 딱 제가 합류하고 나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안에서 실패를 어쨌거나 실패라고 했다는 걸 인정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XE가 흔들린 요인이 딱두 가지예요. 팀력을 상실했고 사용자 신뢰를 좀 저버렸다. 그렇게 해서 팀력을 다시 꾸려야 되니 팀빌딩을 다시 해야겠다. 팀빌딩을 하는 그 시기에 약간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 환경도 되고 뭐 돈이나 계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방금 전에 발표하신 저희 그 오실장님, 지금 대표분이시고요. 대표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면서 약간 다시 팀빌딩을 하기 위한 환경을 다시 만들었고 지금 팀빌딩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관점을 돌렸어요. 어떻게 해야 사용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까? 일단은 흔적과 협상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흔적은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한쪽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가치들을 어떻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죠. 저희가 사용자를 설득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제품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좀 해야겠다. 협상 전략을 좀 세우자라고 생각했고 협상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가진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됐어요. 일단은 그동안 사실 실패보다 성공, 그러니까 실패를 한번 크게 경험을 했지만 그전에는 성공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공도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XE 제품에 대해서만 관점이 좀 몰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XE의 기능 강화, 안정화, 뭐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뭐좀 습득해서 뭐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자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사용자를 관찰을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공감을 좀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방이다 라는 것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진단을 해봤고 저희가 외부로 방금 프로젝트 소개가 좀 있었는데 외부 프로젝트를 좀 해봤어요. XE3 가지고 베타 버전부터 디벨롭 버전부터 중간중간에 외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봤고 사실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개발을 요구사항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어요. 어떤 요구사항 기준으로 그 개발을 좀 코드를 좀 나이스하게 잘 짜서 그 요구사항을 딱 맞춰야겠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 감소시켜야겠다. 여기에 대한 집중이 있었는데 일단은 실제로 외부 클라이언트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우리가 다 들어줬는데 매번 난항을 겪는 거예요. 왜 나랑을 겪을까? 해서 보니까 저희가 그 문서로 정리된 그 요구사항들만 계속 봐왔지. 그 요구사항 속에 숨은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좀 이게 뒤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점이 좀 없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가 왜 무엇을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다면. 지금부터 이런 좀 난해를 겪으면서 왜 이런 요구를 하지? 라고 해서 맛에서 좀 와이로 좀 질문을 바꾸는 자세로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돌아가서 외부 프로젝트도 좀 진행을 해봤고 사용자 욕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제 XE3 가지고 사용자들을 좀 끌어보고 신뢰도 극복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계속 해오면서 개발자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았고 그 이후에 뭐 디자이너 아니면 에이전시 소상공인의 타겟이 정말 다른 대상자 다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못했던 거를 인정을 했죠.
해서 그 타겟을 좀 나눠봤어요. 일단 개발자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본 결과, 일단 개발자분들은 XE를 통해서 좀 개발 지식 가치를 좀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습을 해서 개인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렇게 좀 러닝 커브가 빠르신 분들은 그 러닝 커브가 빠르고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좀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싶다 라는 니즈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수익을 좀 얻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능력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제공해야 할까? 일단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 가지고 SE에 대한 지식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생각을 좀덜 해왔던 디자이너,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멋진 웹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개발 지식 없이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일단 SE3 기초 자체가 개발 지식 없이 사이트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고민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협업 개발자 없이 걱정, 협업자 개발 없이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이런 니즈들도 있고, 운영자 분들을 좀 생각해 보니 운영자분들은 굉장히 달라요. 일단은 개발자 디자이너분들은 전문 분야가 확실히 있으신 분들이고, 운영자분들은 다양한, 그러니까 한 분야에 깊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많은 자잘한 정보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 운영자분들은 개발 리소스 없이 일단 유지 보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콘텐츠를 일단 글을 빨리 작성하고 빨리 보내고 페이지도 빨리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른 CMS나 솔루션을 쓰다 보면 추가 개발 없이 좀 니즈에 맞는 기능을 얻고 싶은데, 매번 한번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추가 기능을 붙이려니까 솔루션끼리 싱크가 안 맞고 결국에는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 전 프로젝트에 1,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좀 싸게 해갖고 1,000만 원을 좀 투입을 했는데 다른 프로젝트를 다른 기능을 좀 붙이려다 보니까 2,000만 원을 그렇게 추가 개발 없이 좀 기능을 계속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얻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마이너스 손으로도 높은 퀄리티가 나오는 거, 그리고 SE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능을 좀 디자인을 쉽게 적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결국에 원하는 요구사항이 기능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을 직접 제작을 안 하고 실제로 어떤 그 기능이나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는 결국에 스토어에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이런 기능을 좀 적용하고 싶어 하고, 제작한 커스텀 플러그인, 어쨌거나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에 맞춰서 커스텀 플러그인을 제작했는데 그 커스텀 플러그인을 또 판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플러그인을 제작해서 수익도 얻고 싶고, 저희 자문 활동을 사실 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어떤 기술 자문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고, 프로젝트 수주 비용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와 같이 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서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이 그 IT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지를 하고 그분들이 좀잘쓸수 있지 않을까? 오픈소스이고 일단은 설치형 CMS이기 때문에 무료로 좀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니즈를 파악해 본 결과, 일단은 이분들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요청해야 될지 몰라요. 웹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는지, 어느 웹사이트를 가야 되는지, 그 웹사이트는 어디서 검색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빠르게 웹사이트도 구축해야 되고, 결국엔 또 추가 개발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시고, 콘텐츠 구성과 디자인은 직접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대신 해주시기를 원하고, 일단 IT 자체가 어렵고 누가 이제 좀 프로젝트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말도 잘 못하겠으니 누군가 대신 이 프로젝트를 리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
기업은 백엔드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해요. 일단은 기업 자체는 좀큰 기업일수록 인건 그 실제로 말하는 그 비용이란 것 자체가 인건비가 있을 테고 시간이 있는데 인건비는 꽤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회사가 클수록 언제든 용역을 쓸 용역을 쓸 준비가 되어 있죠. 팀빌딩도 있고 한층 내주고 알아서 만들어라고 하실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 좀 크고요. 그리고 기능 확장 비용과 리스크를 좀 최고 소화하고 싶어 하고 커스텀이 최소한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기능을 계속 추가할 거고 그 서비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커스텀도 계속 되고 결국에는 XE를 활용을 하면 기술 자문이나 좀그 안에서 자기네 인력을 뽑아서 교육도 받고 그 안에서 내부 인력으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하죠.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리스트업을 쭉쭉쭉 해봤고 요 글은 제가 글을 발행을 좀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자 욕구 분석에 대한 대안들을 좀 타겟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그런 대안들 가지고 대안들이 지향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야? 질문을 해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품 자체는 총그 대안 가지고 정리를 해본 게 제품이 4개가 나와야 되고 서비스가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일단 제품은 XE3 오픈소스 설치용 CMS가 있고요. 그 XE 스토어 지금 아직까지 계속 베타로 있는 XE 스토어 플러그인 마켓을 이제 제대로 정식 오픈을 해야 되겠다. 있고 XE 허브라고 그 호스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설치용 CMS인데 이제 서비스용 CMS를 좀 시도를 할 준비하고 있고요. 제로팩으로 제로팩은 XE 허브에서 제공하는 좀 서비스나 뭐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그걸 신규 개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기능들이 있어요. 것들을 플러그인 패키지로 만들어서 좀 따로 패키지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비스는 XE 캠퍼스 지금 오픈 세미나 포함해서 오픈 스터디 그리고 스프린트도 좀 나중에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XE 이벤트 안에서 이제 내년 3월에 홍보해주셨던 XE 콘이 있고 XE 콘테스트 공모전도 내년쯤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자문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이제 테이블을 좀 짜고 있고요. 그리고 XE 디벨로퍼스라고 해서 저희 이제 XE 캠퍼스나 XE 이벤트 통해서 아니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문가 인증을 좀 하고 그분들은 저희가 멘토링도 좀 해주면서 파트너십을 좀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전문가 인증부터 파트너십에 대한 것들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뭘 결국에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다다르면 지금 되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쭉 올라갔는데요. 기술 공유가 같이 실현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플랫폼 교류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밸류 쉐어링, 밸류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되게 흔한 말을 쓰고 싶었는데 우리가 결국에 그 역할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 프로젝트들도 목표를 중간에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저희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지지가 많아지고 사용자들의 지지가 많아지고 실력을 회복을 하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딱딱하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 언제 서로 좀 플랫폼도 성숙해지고 저희가 서비스가 되는 것들도 지지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특히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그냥 길거리에서 딱 만났을 때좀 쑥스럽기는 하겠지만 다른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같이 웃고 일단은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각자 다 보시면 비즈니스 가치를 좀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창조적인 가치를 좀 증명하며 수익을 얻길 바라고
누군가는 지식을 좀 남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교육을 신청, 저희가 실천도 하고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